15장 부울대수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논리식의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법칙, 그리고 논리회로를 논리식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논리식을 회로로 바꾸는 이런 내용부터 살펴봤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합, SOP 형태의 고배합 형태 회로를 갖다가 살펴봤죠. 그래서 and를 항으로 해서 이 and로 된 항을 오로 묶는 회로,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회로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거에 어떤 상반된 그런 개념인데 POS. 합의 고배 형태.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배 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즉 고배로 되어 있는 여기서는 최소항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자, 오늘은 합의 고 형태의 회로를 살펴볼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5월을 항으로 한 엔드로 묶여 있는 그런 회로가 될 거고. 여기는 최대항이라고 하는, 즉 5월을 이용해서 만든 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합의 곱 형태를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배합 형태의 회로에 관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다음 진리표를 이용하여 F와 F낫을 최소항으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최소항은 모든 입력을 가지고 표현된 AND로 묶여 있는 회로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AND로 묶일 때그 값이 그 결과값이 1이 되게끔 하는 최소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리표를 보니까 F와 F낫으로 되는 걸로 봐서 모든 입력에 대해서 그 입력에 대해 상응하는 결과를 표현된 걸 진리표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표를 기본적으로 F로 표현하고 그에 반대되는, 부정이 되는 값을 낫을 취하면 F낫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진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1이 되게끔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단 말로만 한번 풀어보면, 두 번째 항에 대해서 1이 되고, 세 번째 항에 대해서 1,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에 대해서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을 해보면, 이 회로는 입력이 3개가 있는데, A, B, C 3개가 있는데, 이 입력 F 값이 001이거나 또는 010이거나 또는 011이거나 100이거나 101일 때, 즉다 또는으로 묶여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1이 되는 거니까 요 조건이 1이 되는 경우를 만족시켜주는 우리가 최소항을 쭉 묶어주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을 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최소항의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진리표에서 우리가 바로 결과를 얻어볼 수 있다 그러면, 진리표의 최소항들을 각각의 요 000이라고 하는 값을 이진수로, 이진값을 10진값으로 바꿨을 때 결과를 여기 첨자로 집어넣은 거죠. 000, 0, 001이니까 M1, 그래서 M2, M3, M4, M5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다섯 가지 경우를. 그리고 각각의 항에 대해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 즉 001로 들어올 때 결과가 1이 돼야 되니까, 네, 결과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001이라고 하는 값이 결과가 1이 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인풋이 A가 0으로 들어오면 A낫을 취하고, B가 들어오면 B낫, 그러면 C는 그대로 이렇게 항을 갖다 표현해 주면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하나씩 쭉 나열한 결과가 두 번째 이 논리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어서 제가 별표를 치운 이유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별표를 표시해 놨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보면 원래 얻으려고 하는 f 값을 부정을 이렇게 취한 거란 말이에요. 부정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는 회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1의 값이 줄었어요. 그래서 0, 6, 7에 대해서만 우리가 최소항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6 같은 경우는 110이니까 이게 1이 되려면 1 and 1 and 1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0으로만 바뀌게끔 우리가 논리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A and B and C not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입력이 110으로 들어올 때, 110으로 들어올 때요 최소항에 의해서 결과가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걸까지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어쨌든 입력 조건이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첫 번째 F로 나오게끔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죠. 자, 근데 F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설계를 할 거고, 낫을 취한 결과를 가정을 하고, SOP 형태로 회로를 구한 후에 이걸 다시 부정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F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F낫에 대해서 회로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훨씬 간단하죠, 이거에 비해서. 자, 이렇게 물론 부정을 나중에 이제 낫을 취하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회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에 나온 결과 F에 대해서만 낫 게이트를 하나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회로가 간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더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려고 할때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회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인 합의 곱해에 대해서, 그리고 최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곱해 형태는 합들의 곱이라는 뜻이니까,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항이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A not over B over C over D not 이런 식으로 over로 묶여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항으로 본다는 거죠. 또는 뭐 그냥 A over C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들을 다 오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오항들을 엔드로 묶는 거예요. 엔드로 묶여 있는. 그래서 회로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이런 오어로 돼 있는 항들이 출력 최에서 엔드로 묶이는 이런 형태의 오어 엔드 회로 형태의 회로를 우리가 만든다고 가정할 때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최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오어항 중에 모든 입력 변수를 갖다 포함하는 항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준 합의항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곱의항을 최소항이라고 그랬는데, 용어가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모든 입력 변수를 다 가지고 항을 만들었다, 엔드로 묶어서 항을 만들었다 그러면 최소항, 모든 입력 변수를 가지고 오어를 가지고 항을 만들었다 그러면 최대항,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항의 예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POS 형태, 합의 곱의 형태 회로를 살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는 단순 A 같지만 합의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over 1, 그다음에 1 over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이제 합으로 돼 있는 항들을 곱으로 묶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곱의 합의 형태도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거는 이제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배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 가지 최대항의 표현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두 개인 경우 A, B 이를 보면 00, 01, 10, 11 이렇게 입력으로 가질 수가 있겠죠. 입력의 종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입력에 대해 입력을 우리가 최대항으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오화항으로 표현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화항으로 표현할 때는 A, O, B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하고 좀 다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최대항은 기본적으로 5어로 묶는데 그 입력이 그 항의 결과가 0이 되게끔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최소항은 묶였을 때 1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같은 00이 들어오는 값에 대해서 최대항은 5어로 묶었을 때 A, O, B로 묶어서 0이 되게끔 하는 거고 최소항은 그 엔드로 묶었을 때 1이 되게끔 하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낫을 취해준 거죠. 예, 비교해서 여러분들도 꼭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해보셔야만 작성을 해보셔야만 익숙해지고 기억에 빨리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01 같은 경우 자, 01 같은 경우는 5어항이니까 그 다음에 0으로 묶었을 때 5어로 묶었을 때 0이 되게끔 하고 싶다 이거죠. 따라서 이거는 0, 5어, 0이 돼야 되니까 B낫을 취해주면 0이 되겠죠. 만약 이걸 우리가 최소항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A, 낫, B 1이 되겠죠. 어떤 일관성들이 있죠. 여러분들 규칙성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최대항은 대문자를 사용하고 최소항은 소문자 M1 소문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M2, M3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변수가 3개인 경우도 한번 보면 이렇게 100인 경우를 100으로 들어오는 항이 5어로 묶였을 때, 즉 최대항으로 묶였을 때 그 결과가 0이 되게끔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A를 낮취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5어로 묶어주면 이 결과는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항들을 그 곱으로 묶어준 엔드로 묶어주면 이제 합의 곱 형태의 POS 논리식이 됩니다.